노란색에 붙여서 이거를 사볼게요. 노란색 거 무슨 향이? 피치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그리고 그 유명한 브랜드는 투페이스트에서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자체 브랜드에서 만든 거 같은데 귀엽죠? 진짜 무슨 복숭아처럼 만들었어요. 물티슈를 샀건데 이렇게 박스채로 사놓으면은 뭐 물티슈를 이렇게 막 대충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낱개로 낱개로 이렇게 하나만 살려요. 이걸로 사볼게요. 라지를. 이게 비슷한 건데 이탈리아 거예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것도 샀습니다. 저는 흑설탕을 사용해요. 하나, 둘, 셋. 양파를 안 넣으시는 분은 설탕 한 숟갈 정도 더 넣으셔도 되고, 저는 양파를 넣으려고 설탕을 세 숟갈만 넣었어요. 양파에서 그 단맛이 우러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추장 세 숟갈. 이렇게 고추장하고 설탕은 끝까지 제자리에 안 넣고 이렇게 마지막에 떡볶이하고 다시 간 해줄 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안 넣어놓고 옆에 다시 놨어요. 제가 설명이 좀 이상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조금 국물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이거 파 밑부분을 그냥 이렇게 넣어줄게요. 하고 마지막에 빼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시 잘라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밑에 부분은 이렇게 육수내줄 때만 사용하고 위에 부분은 다시 조금 이따 넣어줄게요.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계란 2개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옆에다가 비비고 새우 만두를 구워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30초만 끓이고 불을 끌게요. 치즈를 넣어서 국물이 살짝 이렇게 끈적해요.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약간 젤리 같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국물이랑 계란이랑 쳐줬더니 아까 그 고기 크기에 한 두 배 정도 크게 됐어요.
그리고 위에는 소금이랑 후추가 해줬고 저는 이거 추나릭 이거 강한 가루 또 살짝 뿌려줬어요. 일단 돈가스는 이렇게 끓이기로 했고요. 사이드로 반복한 것 같아요. 짜잔. 진짜 많아요, 양이.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 남부 마지막 날이라는데? 계란 볶음밥. 여러분, 저희가 시리에서 엄청 웃긴 걸 발견했어요. 보여주세요. 시리, 랩해줘.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가 작사했어요. 래퍼 도끼에게 미리 사과드립니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아내 소리. 시리야, 노래해줘. 노래도 해? 알겠습니다. 그럼요. LM, 오케이. 시작합니다. 원, 투, 원, 투, 마이크 테스트. 자, 이제 갑니다. 자, 잠깐만요. 노래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빼지 말고 해달라 그래. 빼지 말고 그냥 해줘.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랩 해줘.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비트 깔아줘. 비트 깔아줘. Drop the beat. 자, 집중하세요. 북치기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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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시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잘 자요. 주인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샀던 스매그 믹서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몇 번 사용을 했었어요. 이거 찍기 전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야채 주스를 같이 갈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여기다 베이비 스피니치랑 샐러리랑 당근이랑 사과랑 그리고 치아씨드랑 그리고 딸기도 좀 넣고 레몬즙 반 개를 넣었어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밀리리터하고 리터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맥스잖아요. 제가 전에 사용했을 때 맥스까지 물을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갈리면서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은 이렇게 고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이런데 막 삐져나오고 그러는 거 분명 잘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삐져나온 이유를 조금 무서워가지고 맥스까지 못 넣고 그냥 그 전 밑으로 넣고 있는데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이렇게 갈리는 게 있어서 더 쉽게 넘치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점은 조금 별로였어요. 보시다시피 디자인은 진짜 이뻐요. 이렇게 보면은 전원을 켜놔서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스피드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쉐이크 반듯하는 거고 이거는 얼음 갈 때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이제 스타트가 되는데 제가 한번 갈아볼게요.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맞춰주신 다음에 이거는 뭐 약간 하드한 당근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최대 스피드로 해놓고 그리고 갈아볼게요. 저는 이제 4로 해놓고 갈았었는데 이번엔 3으로 해놓고 갈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와이파이 버튼은 이제 3으로 갈다가 조금 더 빠르게 갈고 싶다 했을 때 살짝 눌러주면은 갑자기 좀 빨라지는 그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갈아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딱 나름 먹기 좋게 갈렸어요. 제가 이제 스매그 믹서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원래 쓰던 게 뉴트리블렛이었거든요. 그거랑 좀 비교했을 때 일단 기능적으로 이렇게 스피드 모드가 많아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게 좋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잖아요. 근데 아쉬웠던 거는 이제 뉴트리블렛은 한번 이렇게 딱 갈면은 왕 하고 이제 그냥 다 갈아버려요. 완전 이렇게 곱게 갈려주는데 이거는 최대 스피드로 해도 뉴트리블렛만큼 곱게 갈리지 않는다? 뉴트리블렛보다 곱게 갈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마시기 좋은 상태긴 한데 그래도 제가 원했던 그 고운만큼 갈리지 않아서 그게 아쉬웠고 그리고 또 무엇이나 아마 이게 세척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세척해야 될 게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그리고 매일매일 믹서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뉴트리블렛을 추천하고 이거는 그냥 가끔 뭐 먹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인테리어용으로 쓰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 100불 정도 세일을 해가지고 산 건데 원래 이제 가격을 보면 3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00불에 샀는데 그 돈을 주고 살 만큼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 것들이 좀 감수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제가 뉴트리블렛에서 스맵으로 바꾸고 나서 뭔가 이렇게 믹서기를 사용하기가 조금 싫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세척이 복잡하니까 이게 약간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근데 인테리어나 아니면 이렇게 스피드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최대 단점은 세척이 되게 귀찮다는 거. 블루베리 크림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제가 꿈을 꿨는데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신메뉴가 나왔길래 뭘 하나 시켰는데 그 블루베리 크림에다가 피넛버터를 넣은 샌드위치인 거예요. 근데 꿈에서 그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더 사먹고 싶었는데 막 너무 비싸가지고 막 하나만 사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블루베리를 으깨줄게요. 여기 지금 블루베리가 싱싱한 블루베리여가지고 으깨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갈아줄게. 많이 말고 아주 살짝만.
계정들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고 도톰하게 올려줄게. 꿈에 나왔던 샌드위치야. 상큼하고 고소한 그런 샌드위치 맛이에요. 이거 세척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뚜껑에 보면은 이런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뺀 다음에 찝으면은 여기 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도 이렇게 작은 그 작은 구멍에다가 홈을 맞춘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빼져요. 이거 이렇게 빼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작은 고무줄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빼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런데 다 이제 주스 같은 게 다 묻어 있거든요. 여기 뚜껑 보면은 이런 고무 같은데 잘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고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갈까봐 걱정을 했는데 거기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잘 안 들어가서 이따 이거 한번 세척을 해볼게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로 구석구석 닦아줄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조금 하더라고요. 조금 세척하기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세미로 꿀 같은 걸로 이런 데 밑에를 꼼꼼하게 해줍니다.